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남자친구와 100일째 연애 중인 여자입니다. 제 남자친구는 여태 만난 남자친구 중에 제일 다정하고 여자 문제로 속삭인 적도 없고 저만 바라보는 사랑꾼입니다. 똥차였던 전 남친이 떠나고 저에게도 벤츠남이 온 건가 했는데 사람이 착한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연애 경험이 없다던 남자친구는 연애 과정의 모든 것이 서툽니다. 연애 초 손 잡는 것조차 덜덜 떨면서 손 잡아도 돼? 허락을 받던 남친은 처음에는 귀엽네 싶었는데 모든 것에 동의를 구해요. 키스쯤은 분위기 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꼭 굳이 분위기 좋고 눈까지 감았는데 지금 키스할게 라며 무드를 와장창 깨요. 무드만 깨면 다행인데 키스 한번 하면 온 얼굴을 청동봉 만들어서 설레임보다 찝찝함이 오갑니다. 안타깝다. 심지어는 잠자리에서조차 끝없이 좋은지 제 의견을 묻고 교과서에서 배웠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별로 3분, 3분, 3분씩 가는데 이게 무슨 무엇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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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야 무슨? 여자인 제가 하나하나 알려줄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, 이거 참으로 귀여우면서도 좀 안타깝고 사실 나도 나 어렸을 때 돌이켜보면은 스킨십 타이밍을 모르겠어서 손이 이렇게 온다? 옆으로 보이잖아. 그런데도 그냥 모르게 계속 이랬단 말이지.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? 글쎄, 난 서툰 적이 없어서. 야, 부럽다. 20대 초반에 지금 사연자의 남자친구랑 비슷한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티티나 아 저게 처음인가? 읽혔어, 읽혔어. 그 막. 공부를 해보자.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면 열심히 따라줬어. 수지처럼 이제 뭘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와. 그러면 느껴져. 아, 이걸 공부했구나. 그리고 나중에 물어봐. 어떤 일? 만약에 좋은 게 있었어. 그러면 좋은 거는 내가 조금 보태서. 그거는 근데, 아우,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. 너무 좋아. 그 부분은 아주 그냥 베스트였어. 칭찬도 돌고래 춤추게 한다고. 난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, 주고, 받고, 주고, 받고 이게 되니까 나 그 남친 되게 오래 만났었어. 그래야 되는데 치면서 내가 딱 막혔어. 나는 그 치면서 어떻게 내가 해답을 줘야 될지 이거를 뭐 하다가 이거를 막 조절을 막 머리를 잡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. 아, 나잖아. 어? 아니 잠깐만. 침 뱉고 시작하자. 그러면 안 되잖아. 또 상처받다. 그래서 나는 받아들인 남자 입장에서 어떨지 또 모르기 때문에 남자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해. 의견을 받아보자고. 저런 생각이 든 순간 끝난 것 같은데? 왜 이래요?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 안 맞는 거잖아. 못하는 것도 궁합이라고 봐, 난. 광준기 선수한테 사실 보냈는데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웬만한 거는 다 맞춰줄 수 있어. 크크크크. 별로 기분 안 나빠할걸? 남자들은 딱 두 개만 기분 나빠해. 짧다, 짧다. 그거만 빼고. 진짜 너 작다. 너무 못해. 이렇게 심한 말투만 아니면 돼.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면서 생각할 것 같아. 내가 작다니 이러면서. 여자분도 잘한 건 없어. 지금까지 참다가 이제 말하려고 하면 그동안 연기했나 싶어서 상처받을 것 같아. 집에 가서 소주 엄청 깔 듯. 3분 3분 3분의 연기를 멈추십시오. 연기를 그만하는 거야, 여자친구도. 그러면 그는 알아서 대책을 세워올 것입니다.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 그 할 때 갑자기 연기를 안 해서의 그 싸해짐 그 느낌 어떻게 감당해? 맨날 괜찮은지 묻는 거 보면 애가 소심해. 이런 애를 기를 죽이면 그나마 되던 것도 안 됨. 엄청 도발적으로 여자가 리드해서 한 다음에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. 나 약간 이런 다양하고 과감한 거 나 좋아하나 봐. 네? 알아버렸어. 이런 식으로 가야 할 듯. 과감하게 이 사연자가 먼저 선수 치는 거야. 와, 나 진짜 이번에는, 잠깐만, 나 여운을 지금 잠깐만. 지금까지 남자분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사실 그냥 중요한 건 그거야.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근데 말을 안 한다?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?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등 떨어져. 너무 서툴어서 그게 걱정이긴 하지만 반면에 남자친구는 도와준 거야. 그림은 너의 몫이야. 도망갈 방법은 없으니까 정면 돌파하세요. 잠깐 난 진짜 여운이 남는다.